이런 연예인의 머리 너무 예쁘다. 그쵸? 하지만 막상 하자니 투톤 염색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러고 학교엔 어떻게 다니나 직장에 어떻게 하나 고민이 참 많죠. 짜잔! 그럴 때는 이렇게 투톤 염색을 하지 않고도 컬러피스로 이렇게 투톤 옴브레 헤어를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가 있답니다. 웨이브 넣는 방법부터 컬러피스 붙이는 법까지 밤비걸과 함께 한번 시작해볼까요? 연예인 부럽지 않은 스타일리시한 투톤 헤어로 변신하기 위한 준비물, 오늘의 헤어피스를 소개해드릴게요. 이걸 제가 지마켓에서 9,000원 주고 시키면서 딱 8,900원 줬어요. 진짜 정확하게 8,900원 주고 4개를 샀는데 이거 찰랑찰랑거리고 머릿결도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고 그 숱도 많아요. 그래서 4개 사면 진짜 숱보다 될 수 있어요. 쓰다 쓰신 분들은 진짜 완전 강추템. 컬러도 완전 다양하고 이렇게 웨이브도 있는데 이렇게 스트레이트용도 있어서 생머리이신 분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골라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파마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런 피스를 붙이려면 웨이브를 넣어줘야겠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헤어 볼륨 넣는 법부터 봉고데기 그리고 판고데기 웨이브까지 총체적으로 모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봉고데기가 있으신 분도 판고데기만 있으신 분도 모두 웨이브를 넣고 열심히 우리 변신해서 예쁜 투톤 옴브레로 한번 연출해보자고요. 아이라인을 좀 그려왔어요. 제가 아이라인을 안 그린 거예요. 영상을 보다 보니까 뭔가 허전해서 보니까 지금 아이라인을 안 그렸어. 그래서 아이라인을 그리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완벽한 모습으로 자 이제 앞머리에 볼륨을 넣어볼 텐데요. 제가 항상 이렇게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면 정말 언니 이런 앞머리 볼륨은 어떻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 근데 머리 색깔 어때요? 저 애쉬 브라운으로 염색했는데 괜찮나요? 애쉬 브라운이 살짝 오묘한 컬러가 도는 것 같아요. 저 애쉬 컬러 처음 넣어가지고 막 미용실에서 애쉬 너무 날라리같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엄청 찡찡댔는데 막상 넣고 보니까 마음에 들어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집에서 가지고 계시는 이런 브러쉬 혹은 이런 롤브러쉬로 쉽게 헤어 볼륨을 넣을 수가 있답니다. 저는 이 롤브러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걸 이렇게 뒤로 넘기셔서 뒤로 넘기다가 한번 살짝 앞으로 살짝 당겨주세요. 그럼 여기 이렇게 볼륨이 생기면서 공간이 생기죠? 이 부분으로 이제 뜨거운 바람을 드라이기로 넣어주는 거예요. 한번 넣어줄게요. 그 다음 바람을 빼주신 다음에 이렇게 빗을 통통통통통통통 튕겨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빗자국이 안 남거든요. 그 다음 뒤로 빼듯이 이렇게 빗을 빼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볼륨이 살아납니다. 와! 진짜 우아하죠. 이렇게 우아하게 봉긋 솟아오른 앞머리 볼륨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스프레이를 뿌려주시거나 아니면 고데기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저희는 이제 고데기로 웨이브를 한번 넣어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집에 한 번쯤은 가지고 계시는 이 판고데기로 웨이브를 넣어볼 거예요. 판고데기로 웨이브를 넣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쉽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판고데기로 이렇게 밑에 C컬을 한번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C컬을 넣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 평소에 판고데기로 웨이브 하듯이 한 바퀴 돌려서 머리를 빼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판고데기로도 봉고데기로 꼭 연출한 것처럼 밑에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밑에 C컬이 들어가지 않으면 판고데기 웨이브는 조금 어색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C컬을 항상 넣어주세요. 먼저 밑에 이렇게 C컬을 넣어주신 후에 한 바퀴 돌려서 빼줍니다. 그럼 이렇게 판고데기임에도 봉고데기로 넣은 것처럼 웨이브가 완성이 되죠. 와 이쁘다. 이런 방식으로 쭉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지금 이렇게 판고데기로만 웨이브 했는데도 되게 봉고데기로 웨이브한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출이 됐죠? 요거의 비법은 바로 밑에 C컬을 먼저 넣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 맏머지 머리는 이제 봉고데기로 한번 연출을 해볼 텐데요. 방금 사용한 판고데기는 유닉스 제품이었는데요. 이제 사용할 봉고데기는 보다나 제품입니다. 36mm이고 36mm가 가장 제가 지금 약간 가슴까지 오는데 가슴까지 오는 길이가 탱글탱글하게 말 수 있는 두께
느끼고요. 40ml는 좀 더 컬이 내추럴해서 저녁 정도 되면 약간 C컬보다 살짝 더 말린 듯한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세한 건 제 영상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36ml 블루 컬러 한정판인데 되게 예쁘죠? 이걸로 이제 머리를 말아볼게요. 고데기, 본고데기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셔서 이제 인터넷에 영상 같은 걸 찾아보시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마신 다음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빼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동 음성 변조. 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컬이 끝에까지 우선 말리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다 말아놨어. 근데 이렇게 다 말고 나서 여기 이렇게 중간중간 컬이 뜨거나 컬이 빠지는 현상이 연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컬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지만 좀 컬이 꺾여서 내가 원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컬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비걸의 방법은 조금 다른데요. 정말 조금 달라요. 요 조금의 차이가 정말 크게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무슨 뭐 학원 광고 같죠? 네, 이렇게 한번 머리를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머리를 한 바퀴든 두 바퀴든 자기 머리가 돌릴 수 있는 바퀴 수만큼 감아주세요. 그 다음 이렇게 빠져도 괜찮아요. 이거 전혀 상관없음. 이렇게 나온 거 가다가 이 끝머리가 여기 끝까지 왔을 때 있잖아요. 끝머리가 지금 이 쇠 안으로 들어갔죠? 이때 머리를 이렇게 끝까지 말아줍니다. 그 다음에 한 3초 정도 있다가 떼주신 뒤에 손으로 컬을 살짝만 잡아주세요. 그럼 컬이 좀 고정이 더 잘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컬이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탱글탱글. 와 진짜 예쁘죠? 아까 판고데기보다 훨씬 잘 나오죠? 그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판고데기도 또 잘할 수 있으면 본고데기가 안 만들어졌겠죠. 네. 그래서 한번 더 해볼게요. 두 바퀴 정도 한번 말아볼까요? 그럼 이렇게 머리 빠지는 거 언니 이렇게 머리 빠지세요? 돼요. 괜찮아요. 그 다음 끝까지 빼주세요. 끝까지 빼주세요. 살살살살 빼주세요. 그 다음 머리가 끝에쯤에 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아서 잡고 있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머리를 살짝 풀어서 한번 컬을 잡아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정말 예쁘죠? 제가 진짜 이 36mm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40mm, 36mm를 많이 쓰고 있는데 머리가 쇄골보다 조금 더 짧으신 분들은 32mm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끝까지 왔을 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슝 풀어주시고 너무 예쁜 거죠, 진짜. 와. 왜 망치고데기는 막 이렇게 컬 하고 나서 바로 풀어버리면은 막 컬이 막 엉켰었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그냥 본고데기가 좋은 점이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컬을 그냥 손으로 잡지 않고 이렇게 풀어볼게요. 이렇게 풀어도 컬이 막 엉키지가 않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리는 그 점이 진짜 좋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쪽을 본고데기로 말아봤습니다. 어떤가요? 와 대박. 뒷모습이 더 예뻐요. 진짜 진짜 괜찮죠? 제가 이러니까 본고데기를 안 하고 밖에 못 나갑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만 냅둬도 참 예쁘지만 얘를 살짝 이거 바람 그대로 맞으면 막 푸쉬쉬쉬 막 난리 나요. 이거 이렇게 뒤로 한번 넘겨볼게요. 이렇게 판고데기를 가지고 앞머리를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뒤로 빼듯이 넘기고 한 번 더 넘길까요? 한 번 더 넘기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머리 뒤로 넘기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와, 아까 앞머리 볼륨을 살려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결 라인이 정말 이렇게 쪼조롱 하고 생기게 됩니다. 와, 짱이죠, 진짜. 제가 이렇게 하고 다녀요. 정말 여자는 머리 빠른 게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헤어피스를 한번 붙여볼까요? 이렇게 헤어피스를 준비해주세요. 이 헤어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똑딱이로 되어 있어서 똑 하고 나서 머리에 찝고 똑 하면은 이제 고정이 되는 스타일입니다. 이쪽 머리에 한번 먼저 붙여볼까요? 이쪽에 살짝 머리를 윗머리를 들고 그 다음에 집게로 살짝 고정해준 뒤에 이렇게 넣어서 하고 윗머리를 다시 내려주세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이게 잘 내 머리와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살살 빗어주는 겁니다. 내 머리랑 되게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와 대박이죠? 와 진짜 나 무슨 막 투톤 옴브레 한 것 같아요. 대박이다. 그 다음 이쪽도 한번 같이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내 머리 길이와 많이 차이 나지 않게 붙여준 뒤에 내 머리랑 자연스럽게 섞어주면
와, 이렇게 자연스러운 투톤 옴브레 헤어가 완성이 됩니다. 와, 어떤가요? 진짜 자연스럽죠? 좀 꼭 내 머리 같아. 그쵸?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좀 그리고 나 지금 엄청 숙부자가 됐었고 이 헤어피스 붙이면 되게 숙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저 이거 오늘 좀 약간 교복 입은 날라리 같지 않아요? 약간 교포 같기도 하고 딱 분위기 변신? 이미지 변신 하고 싶을 때 진짜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진짜 강추? 그 다음에 이런 스카프로 헤어밴드처럼 연출을 해주면 더 스타일리쉬해 보이는데요. 짜잔! 이렇게 스카프까지 머리에 묶어주면 되게 예쁜 스타일링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티 안 나죠? 정말 연예인 부럽지 않습니다. 진짜 안 부러움, 진짜. 와, 진짜 자연스러워요. 이쪽 판고데기로 넣은 웨이브 부분도 정말 이렇게 요 가발이랑 진짜 잘 어울리죠, 그쵸? 여러분들도 이렇게 웨이브 판고데기, 봉고데기로 넣으신 다음에 컬러피스 붙이셔서 헤어스타일 변신 진짜 멋지게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랄게요. 전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평소에도 진짜 하고 다니려고요. 여러분들 그럼 오늘도 유용하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